본 영상은 맥유저 필수 어플 클린마이맥엑스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지난 여름 채널에서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아이패드 프로 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출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과 OLED 아이패드 프로 출시 일정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약 3년 동안 팬데믹에 전례 없는 가뭄과 홍수까지 겹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위탁 제조는 상당한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국수주의 정책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3년 넘게 이어져온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결국 수많은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결국 애플마저 탈중국에 동참하여 제조 기반을 인도로 이전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에서는 유아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때와 같은 봉쇄 정책을 가지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과 더불어 시장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시장이 2024년 최저점을 이룰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시장의 아이폰 15 시리즈 감소 예측과는 달리 첫 4주간 판매는 전작보다 42% 늘어났고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신제품들이 2024년 상반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단연 M3 칩이 탑재된 OLED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출시를 내년 3월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기 OLED 아이패드 로드맵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미니 LED 도입 이후 OLED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M3 칩셋의 OLED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11인치와 13인치 두 가지 모델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인치는 이제 기존 LED 백라이트 기술을 탈피해서 바로 OLED 디스플레이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 7세대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의 OLED 디스플레이는 무엇보다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이제는 일상화된 LTPO 기술이 도입된 상시 표시형 레티나 LTPO OLED로 이제 아이패드 프로의 잠금 화면 활용과 실시간 동적으로 반응하는 위젯과 알림을 통해 더 역동적이며 많은 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TPO OLED, 그 중에서도 10인치 이상의 사이즈 디스플레이는 공정이 매우 복잡해서 생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이외에 2026년에 맥북 프로에도 OLED 디스플레이 전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서 2026년은 삼성과 LG가 독보적인 공급사가 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출시와 함께 제1 공급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은 11인치만 공급하는 반면 LG는 11인치, 13인치 모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LG가 개발한 2스택 탄덤 OLED 기술 때문입니다. 기존 한 개의 발광층을 두 개로 배치해서 더 밝은 화면을 구현하고 OLED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분산해서 수명 연장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LG와 삼성 모두 2스택 탄덤 OLED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LG는 2019년부터 차량용 OLED에 공급해오면서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스택 탄덤 LTPO OLED가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번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에 관한 시장의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전환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2024년 아이패드 프로를 시작으로 2026년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에어에도 OLED로 적용하여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미니와 에어에 탑재된 OLED는 프로와 달리 주사율의 차이 등을 통한 금난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OLED 아이패드 프로 출시와 함께 핵심 주변 기기인 매직 키보드도 노트북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애플 펜슬 3세대에 대한 소문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번인에 대한 의구심만 확실히 해소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존버하셨던 분들께서는 내년 3월 기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클린마이맥엑스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마이맥엑스는 맥을 사용하면서 쌓이는 불필요한 시스템 정급 파일을 빠르게 스캔하고 최적화하여 항상 빠르고 부드러운 맥의 사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스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지워야 하는 것들을 쏙쏙 뽑아서 바로 알려줍니다. 크게 청소, 보호, 성능을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정급 파일과 악성 코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정리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디스크 관리도
가능합니다. 클린마이 맥X는 메뉴기능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 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변기기 연동 상황과 배터리 상태 등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고 관리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클린마이 맥X 맥 관리 앱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클린마이 맥X는 무료로 다운로드 및 검토하실 수 있으며 30일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더보기 추가 정보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매 전에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맥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클린마이 맥X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